대구의 정석을 보여주마. 오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근성과 끈기로 희망을 키워가는 우리 카드 위비 선수들과 함께합니다. 진격의 부위 지금 함께하시죠. 우리 카드의 왼쪽을 담당하고 있는 3인방 나경복, 한성정, 황경민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실 나경복 선수가 인터뷰 경험도 제일 많이 해봤었는데 후배들한테 인터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좀 가르쳐 주실 게 있나요? 인터뷰요? 저도 인터뷰를 잘 못해가지고 노하우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냥 편하게 얘기하듯이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자, 우리 세 분을 만난다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조금 찾아봤어요. 근데 프로필에 생년월일이나 뭐 기본적인 정보 외에는 별 내용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나경복, 한성정, 황경민의 청순한 프로필 박수. 자, 그럼 우리 세 분이 쓰신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힘들 이거. 자, 우리 먼저 우리 나경복 선수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내가 닮은 동물은 돼지? 네. 돼지를 닮았나요? 닮은 게 아니라 다 돼지라고 불러가지고. 아, 왜요? 네? 제가 좀 살이 많아가지고. 아니, 저기 실제로 돼지를 닮았습니까? 나경복 선배가? 경복이 형이요? 네. 닮은 것보다 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서. 아, 이거 자기 관리 문제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니고 별명을 써주셨는데 뭔가요? 붕어형입니다. 붕어형이요? 네. 붕어면 붕어지, 붕어형은 뭐예요? 애가 붕어여가지고 제가 애 형이라고 붕어형이에요. 제가 붕어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촌. 왜 별명이 붕어예요? 그 경복형이 지어졌는데요. 네. 감독님이 말하면 바로 까먹는다. 붕어라 했는데 감독님이 그러면 너 붕어형이니까 그렇게 별명이 사촌이니까 잉어. 잉어가 좀 난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근데 이렇게 잉어라고 잘 안 부르십니다. 잉어 사촌이라고. 황경민 선수는 감독님 말씀하시면 잘 안 까먹나요? 성경이보다는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한성정 선수는 경복이 형 따라다니기. 아니 뭐 이렇게 주체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아 이게 항상 감독님 경복이 따라다니면서 배우라고 해가지고 감독님이 경복이 형한테 말하는 거는 나한테도 말하는 거라고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들어보면 말하는 느낌도 약간 나경복 선수랑 비슷해요. 배우 좀 닮은 것 같습니다. 형제 느낌 나거든요. 네? 네. 형제.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경민 선수는 사막 여우. 네. 사막 여우가 있나요? 이게 눈이 옆으로 살짝 째졌다 그래서 사막 여우 닮았다 그러는데. 사막 여우는 잘생기지. 사진을 봤는데 귀엽더라고. 귀여워가지고 형 귀여운데요 이랬는데 야, 그거 아니야. 이거. 못생긴 걸 다시 보여주더라고. 나의 매력 포인트를 저희가 써달라고 지금 했는데 예. 우리 나경복 선수 힘. 예. 성장이 괴롭힐 때 제가 좀 힘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아니 다른 사람하고는 좀 연관이 잘 안 되나요? 아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씁니다. 아 그래요? 네. 힘 대 힘으로 하면은 힘드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권력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황경민 선수는 키라고 쓰셨습니다. 네. 키가 정확히 몇 센티미터죠? 94 정도. 94? 네. 어떻게 하면 194까지 클 수 있나요? 저는 우유를 못 먹어요. 우유를 못 먹는데 네. 저도 그래요. 네.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네, 저는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 밥 진짜 많이 먹거든요. 네. 저보다 20cm 크세요. 저는 위로 갖고 아저씨는 네. 약간 자, 이번 순서는 짤터리 인터뷰 그땐 그랬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짠. 네, 주인공은 한성정 선수인데요. 예, 한성정 선수 이거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세요?
예, 말을 못 믿고 있는데. 예. 야, 겁나? 내 빼줄게. 야, 야, 겁나? 내 빼줄게. 아, 감독님이 항상 피하는 배구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소심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자신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네. 자, 과연 이 다음 짤은 뭘까요? 잠깐 저 그거 같은데 경보경 보고 경보경 맞죠? 어 내가 범실하고 서브를 때렸는데 화났다가 갑자기 어이 없어가지고 어이 없어 무슨 소리야? 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근데 한 번도 안 본 것처럼 말씀하세요. 아 저기 핫 너무 많아가지고 경기장에. 훈련할 때도 하나 잘 되면은 감독님이 잘했다고 해주시고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랑. 그 다음 저희가 짤을 여러분들께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황경민 선수의 이건 다 세리머니입니다. 예. 삼성이나 갈 때 누가 3라운드 때 서브에이스 처음 하고. 이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아 근데 서브를 진짜 약하게 때렸는데 꼬미나게 뭐지 싶어가지고 아 그래서 약간 표정이 떨떠름한 표정. 네. 서브가 저렇게 때려도 포인트가 나. 자 그렇다면 진격의 부위에서 빠질 수 없는 마성의 게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핑거펀치 게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황경민 선수! 자, 준비되셨죠? 자, 과연 점수는 875점! 이야... 오, 실전에 875점이면 거의 탑급인데요. 예. 실전에 강하네. 또 기회다, 너는 진짜. 준비! 899! 899점! 야! 와. 잘 넘어.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나경복 선수. 아, 야, 픽살 맞았는데? 픽살 맞았는데? 561점. 예. 자, 우리 꼴찌를 한 나경복 선수가 미션 카드를 좀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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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점에서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 자, 이번 순서로 그러면 나경복 선수부터 한번 출발해볼까요? 네. 괜찮으시죠? 예. 자, 700점에 가까운 점수 과연 나오게 될지. 700. 준비. 자, 나경복 선수. 아, 친 거 아니야? 788점. 이야. 자, 우리 두 번째 한성정 선수. 갑니다. 세게. 아, 살짝 쳤는데. 636점. 와. 그러면 나경복 선수보다는 좀 더 가까운 거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황경민 선수가 생각보다 도전하겠습니다. 세게 쳐, 세게. 너무 세게 쳐. 아, 762점. 황경민 선수가 지금 멀리 떨어진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꼴찌 네. 하셨습니다. 네. 사실 애장품을 걸고 하는 네. 네, 코너인데 네. 예, 어떤 선물을 좀 주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목도리. 목도리? 네. 네. 겨울이니까 네, 따뜻하게. 따뜻하게. 네. 자, 우리 황경민 선수가 목도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가장 형이기도 하고 나경복 선수가 네. 우리 주간배구 시청자분들께 선물 하나 더 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신발. 진짜요? 네. 오, 자, 우리 세 선수가 우리 카드라는 한 배를 타고 있는데 그래서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얼마나 작은 배를 탈 수 있을까? 저희가 게임을 좀 준비해봤는데 두 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두 발 올라가면 된다. 이건 되겠다. 자, 성공. 처음은 성공. 자, 이번에는 2분의 1 한 번 접었습니다. 자, 올라가 보시죠. 제가 3초를 셀게요. 자, 1, 2, 3. 아, 이 정도는 뭐 가볍다. 자, 버침 있어. 두 번 접겠습니다. 4분의 1. 발을 닫아서. 네, 기대시죠. 이거 올라가.
오. 와. 자, 준비됐어요. 준비. 걱정 와. 준비 시작. 1, 2, 3. 와, 이게 되네. 이야. 아, 꿈치만 되고. 야, 이거 될까? 준비되셨죠? 야, 꿈치만 이렇게 되고. 야. 될까? 와, 와. 들어, 와 내가 두 번에 들어가서 한번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돼. 나가고 싶대. 준비. 잘 보세요.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야. 들이 안 해줬고.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와. 선수 그냥 보고 계신 거야. 아니 내 말만 따는데? 안 돼 안 돼. 이거 진짜 안 된다. 안 될까요 이 정도? 네, 8분의 1까지 네. 될 것 같아요. 8분의 1까지? 네. 선보! 너무 착해서 그래. 여러분은 지금 진경의 부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